오늘도 남부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낮에 전북 순창군이 33.9도까지 오르면서 8월 하순만큼 더웠는데요. 이때 아닌 10월 더위의 원인은 이례적으로 강하게 발달한 아열대 고기압에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평년보다 뜨거워지면서 한반도 주변에 덥고 습한 아열대 고기압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순 있지만 10월 중순까지는 아열대 고기압이 영향을 주면서 늦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부와 동해안은 내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 최고 40mm, 그 밖에 중부에는 5에서 20mm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2도, 대구는 28도로 남부지방은 덥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